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동교정 전문가 이용정입니다. 네,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라는 것은 개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행동 습성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겁니다. 복종 훈련과 달리 앉아 엎드려 기다려 여러 가지 동작을 만드는 것과 다르게 행동이라는 것은 개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찝어내서 그것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전문가들이 개를 다룰 때는 말을 잘 듣는데 집에만 오면은 개가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들 합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일까가 제일 고민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이 훈련을 못해서 개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견주님께서 개를 다루는 방법을 이해를 못하시고 컨트롤하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은 반려동물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견주님을 직접 교육을 시켜서 견주님께서 직접 개를 리드하는 것을 가르쳐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 되다 보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견주님께서 자기 개를 직접 케어하는 것이 훈련 효과도 더 뛰어나고 말도 더 잘 듣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견주님 교육 프로그램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 물론 있죠. 이 반려동물을 훈련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견주님을 이해시키기가 더 힘듭니다. 보통 내가 반려동물을 기르게 되면 무조건 이쁘거든요. 사랑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목줄을 채거나 야단칠 때도 있고 걔가 말을 잘 되지 않을 때 통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견주님들은 마음 아파합니다.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컨트롤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올바르게 개를 리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개를 냉정하게 하는 그런 변화시켜주는 과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유기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이 가족으로서 받아들였다가 그 책임지지 못하고 다시 버려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안락사에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소질 좋은 것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 훈련 교육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 마음의 안정을 취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그리 되게 되면은 상처받은 반려견도 그 다음에 상처받은 사람도 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이 독거노인 그 다음에 게임 중독 청소년 아이들 그 다음에 저기 외롭게 사시는 분들, 그 취약계층의 사람들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이 힐링견들을 보내는 사업을 하거든요. 예, 가서 같이 친구가 되고 같이 의지할 수 있다고 서로도 너무 좋다고 이렇게들 많이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하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응종 그러면은 반려동물 대통령이니 개신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많은 분들로서 그만치 관심을 가져주는 거거든요. 누가 관심 없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알려진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면은 또 덩달아서 그 옆 주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한 번 더 같이 해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하나의 반려 문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쪽에 책임져야 되는 사람 그런 사명감을 갖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이 모든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알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는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단순히 내가 반려동물을 사랑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전문가라 하면은 남보다도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반려동물에 관련된 행동 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쪽 계통의 꿈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내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처음에 반려동물을 만나게 되면 견주님 개를 처음에 보게 되면은 그 개와 친화의 과정을 갖거든요. 사람도 낯선 공간에 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게 되거든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개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스스로가 저에게 오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잠도 같이 자보기도 하고 산에 나가서 산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같이 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시간을 그 개에게 투자를 합니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거든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훈련을 시키거나 교육을 시킬 때 내가 어떠한 명령을 내렸을 때 개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급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실패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급한 마음을 내려앉히시고 그 개가 스스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최종적인 저희 목표는 동물 매개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꿈입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위한 테마파크도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전문가, 전문 학교도 만들고 싶고 꿈이 너무 많은가요? 아무튼 저는 늘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뭐든지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도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